자, 김밥을 그려봅시다. 선두개 긋고 얘를 여기에 연결을 해줘. 이렇게 여기랑 같은 각도로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. 둥글게. 자, 그럼 여기에 얘는 계란, 요거는 당근. 밥알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. 밥알을 너무 풍성하게 할 필요는 없어. 김으로 이렇게. 근데 이쪽에도 가끔 이렇게 밥알 조금 이렇게 해주고, 여기도 이게 연결되는 거지. 이런 건 그냥 넣어주는 거고. 이렇게 하고 색칠을 하면 끝. 김밥.